안녕하십니까. 기왕 공부하면 성적이 빡, 박현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월에 있었던 시험, 듣기는 앞 강의에서 한번 언급했으니까 위그 파일을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독해와 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독해는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독해 1, 2, 3으로 한번 특이장을 봤습니다. 이번 독해 1은 고정조합보다는 해석이 요구되는 문제가 많았죠. 자, 해석이 요구되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고정조합은 딱딱 집어내면 되지만 고정조에 비해서 해석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늘 이제 이렇게 한탄하시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좀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해인은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는 문제가 몇개 있었는데요. 이건 뭐늘 그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도 독해인은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해인은 뭐 알다시피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었고, 뭐, 별, 저번 이전에 있었던 시험과는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해는 이번에 설명문이 4개가 나왔고, 에피소드형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다 모두 성공의 법칙에 대한 얘기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 독해 1에 나왔던 어휘 중에서 빈출어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답은 이제 문장 좀 이따 더 보겠지만, 이게 보시면 이주란 단어, 늘 항상 강조를 많이 하죠. 이주란 단어는 이게 보시면 일치하다라는 뜻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뭔 뜻이냐 이렇게 보통 나오죠. 건 什么什么 이주, 건보다는 위가 많이 나오겠네요. 위 什么什么 이주하게 되면, 뭐뭐와 일치하다라고 나온다라든지, 보면 이주런 웨이라고 해서 모두 다, 다자 이주런 웨이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일치되게 생각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뭐와 일치하다는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냐면 여러분, 요위란 단어가 나왔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알죠? 요위, 애들은 학생 요위하고 인후위 나오면, 난 인후위를 아니까 요위는 외우지 않을 테다. 그러다 큰코 당한다고 했었죠. 요, 인후위보다 요위가 많이 나옵니다. 뭐랑 똑같냐면, 루고 시험 잘안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지하루. 그죠? 지하루라고 해서 제가 늘 이거를 외우라고 했었죠. 저번 달 시험에 이게 지하루가 나왔던가요? 자, 내가 아는 단어, 외우기 싫은 단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 시험에 이걸 내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접수가 좀 많이 나왔나요? 이번에 문장형에도, 문장형도 그냥 풀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 저야오하고, 이제 지우하고의 짝꿍만 잘 알면, 이번에 문장형 문제도 쉽게 풀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즈가 2개 들어갔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네, 문제 몇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독해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왔었죠. 생산더 우핀 하면 생산된 물건이라는 것이 빈칸이 있었고, 요러 성위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성위는 늘 얘기 많이 하죠. 성만 해도 남다고, 위만 해도 남다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한번 더 기억해라. 위 나오는 중에서 예를 들면 단어도 이제 또 위란 단어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한자를 읽으면 잉여죠. 남는 물건이죠. 여기서는요. 생산된 물건이라는 것이 남는 것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 앞에 빈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앞에 빈칸에 보시면은 뭐 점차적으로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놓쳤으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왜냐면 중국의 문화를 소개할 때는 뭐뭐를 뭐뭐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호칭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 얘기했던 게 청에 웨이비라고 해서 A를 B라 부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 비어 있죠. 저기 뒤에 보면 웨이가 있죠. 그러면 땡땡이를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인이라 부른다라고 해서 요 문제 늘 강조하던 문제 나왔습니다. 뿌듯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이 문제인데요. 이거 좀꼭한번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오무치의 웨이즈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이렇게 비어서 나왔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최근 6개월 안에 이게 두번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지금까지라는 고정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읽자고요. 뭐라고요? 到目前为止. 한 번만 더요. 어떻게? 到目前为止 라고 해서 지금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헌난 수호투 아주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하나에 자마다 준준취의 수무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섬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는 의견 차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이거는 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조합 문제다. 조합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외우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고르지 말고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거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독해 3 영역을 보신다라면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도 마지막 문제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걸 골라라. 본문에 근거하면 정취에드시라고 해서
올바른 걸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골치 아프죠. 왜냐면 OX 문제니까 대조를 하느라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야 언의 이론, 뭐, 주야 언의 이론이라고 주된 내용을 고른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뼈티라고 해서 제목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택 경이어서 그나마 마지막 문제가 좀 숨통 트이게 했었다. 왜냐면 주제 선택은 아시죠? 설명문은 어디를 보고 에피소드는 어디를 봐라. 늘 강조하던 부분이었으니까 이거는 아마 30초 안에 문제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거 성공의 법칙에 대한 게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늘 강조하던 거 있죠.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남들하고 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늘 뭐다 다르게 생각해라.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첫 번째는 환 웨이는 이거는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죠. 뭐 여기서 웨이는 차리니까 인간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라든지 아니면 환거지어두라고 해서 각도를 바꿔서 칸원티 문제를 바라봐라. 늘 얘기하죠. 누군가가 다 커피숍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커피숍을 차릴 때 각도를 바꿔서 뭐다 나는 커피컵을 제작한다거나 커피컵에 있어서 이거는 뭐겠습니까? 뭐 덮개나 이런 거 빨대 같은 거 제작을 해서 돈벌 거를 준비해라. 이게 보통 성공 법칙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빠짐없이 없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에 도둑이 다 들었거든요. 그두 마트가 이제 도둑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하나는 이제 CCTV를 설치해가지고 도둑뿐만이 아니라 모든 손님까지 이제 감시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마트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도둑질을 많이 하는 물건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고 그 물건들을 이제 할인 행사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아예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정면 돌파를 하는, 그 다음에 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매장을 선택했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늘 시험에 잘 나오던 주제, 뭐다? 각도,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알죠?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성공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지엔츠죠. 지엔츠의 반대말은 뭔가요? 방치,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뭐다? 부여, 칭이 방치라고 해서, 부여. 방치는 포기하지 마라. 칭의는 쉽게 포기하지 마라. 그럼 뭐 해라? 지엔츠 해라. 요거 관련된 거는 성공 법칙에 있어서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성공할 때마다 부여 칭의 방치하고 우리 뭐 해라? 지엔츠 해라. 존버해라. 이렇게 보통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3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독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다시 전반적인 난이도로 왔었죠. 쓰기에 대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쓰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요. 이번 문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쓰기는 요즘에 그 바자문이나 페이자문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 문제도 단순 문형이 5개였고요. 그다음에 특수 문형이 3개라고 했는데 특수 문형이라고도 할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 문형은 너무 쉬웠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건뭐 안시알라라고 해서 어두워지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보통 시알라의 위치를 가끔씩은 이제 못 넣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 너무 착하게 이렇게 안시알라가 착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요자문이 있어. 요가 들어가는 연동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런 거잖아요. 요런. 예를 들면 이거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요뭐 이런 문장이죠. 자, 지금 보면 요지회 뭐 맞나요? 취 중국 이런 문장처럼 자 기회가 있어서 중국 간다. 결국 중국 갈 기회가 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뭐이 문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요자가 들어간 연동문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요자 들어간 연동문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제가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봐야 된다. 이거 나오면 한국 애들이 유독 약하다. 문장을 잘 구성하지도 못하고 해석도 엉망진창 망창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으니까 보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 문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정도보호가 들어가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게 이렇게 해서 세 문장이 특수문형이라고 찝었지만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특수문형이 적게 나와요. 단수문형이 나와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어법을 잘 못해요. 어법 지식이 잘 없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단수문형이 나왔다는 건 대부분 다 주어, 수로, 목적어에만 충실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다르게 먹어야 될 겁니다. 나는 어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HSK 요즘의 추세는 뭐냐? 기본기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학생들은 계속 그거를 계속 다르게 이해하신 학생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요? 어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어휘가 부족하고 나는 그죠? 해석을 못한다. 해석 없이 문제를 풀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보통 생각은 뭔지 알죠? 선생님, 저는 180만 넘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미안한데요. 180 넘기는 학생 얘기는 항상 178,
179위의 성적이 가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해석 꼼꼼하게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낮은 점수, 합격만 원하면 합격을 하지 못하는 점수를 받지만 높은 점수를 원하면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느 게더 좋을까요? 저는 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석을 많이 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많이 하시면 자, 듣기, 독해 모든 성적이 올라가니까 이거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2학력의 그림인데요. 전등을 수리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당황한 학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만능 문장에서 어떤 걸 달았느냐.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장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노동에 보시면 여러분 전등 수리한다. 못쓸수 있겠죠. 시험에 나왔던 거리 커튼 달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페인트 칠한다 쓸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림 묘사를 너무 자세히 들어가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난이 문제를 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정해놓은 만능 문자 그 틀을 그저 잘 외우시면서 그다음에 유형별로 나눈 걸잘 외우신다면 이번 장문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시험 치고 나와서 쌤저 그거 썼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능 문장이 한 15개쯤 되죠. 근데 그 문장을 어떤 애들 얘기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 만능 문장이 그 하나 그 열심히 외우면 30점입니다. 30점만 외우면 15개 정도만 외우시면 30점 받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른 단어 해가지고 15개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30점 받는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만 조금 외워두시면은 이번 문제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풀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 장문에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잘 맞추면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에 대한 뭐 간단한 뭐 후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아까도 앞에도 말했지만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고 단어가 변형이 많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시면서 계속 읽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써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려주는 단어와 그대로 보이는 단어에 의존하면 망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보이는 단어를 고르시면은 함정이 있는 경우 많으니까 그 함정을 밟지 마시고 함정을 밟아서 푹 꺼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대충 공부하면 점수 대충 받습니다. 공부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달 혹은 좀더 걸린 학생은 두 달만 고생하면 됩니다. 근데 대충 공부한 것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만 빡세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저번에 했었던 강의랑 똑같은 엔딩인데요. 자, 시험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아오는 것이죠. 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또 진화하는 시험에 적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진화된 단어까지 정리된 단어장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두 달만 빡세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노력한 거에 대한 상응하는 그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오늘 저는 이제 알겠습니까? 후기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 YBM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